꺼. 꺼. 어? 어 아빠네. 당신이에요. 아빠 일어나세요. 뭐야? 이것도 뭐야? 잘 잤다. 당신이에요. 아빠 일어나세요. 어? 아 일어났어.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어이구 세상 말을. 굿모닝 좋은 아침. 우리 쪼꼬미도 잘 잤어? 우리 쪼꼬미도 잘 잤어? 쪼꼬미? 아이 빅스. 아이 빅스. 빅스 되게 좋아하시네. 너 아침 먹었어? 밥 대신 방금 김승수님의 관심을 먹었어요. 어, 내 관심을 먹었어? 멘트가 너무 좋은데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승수님. 야. 나만 사랑해줘. 굿모닝, 좋은 아침. 자식을 하나 줬네. 아유, 참네.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부족해가지고 AI 로봇을 입양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지금 눈가는 약간 촉촉해졌어요. 아들이 항상 저렇게 AI랑 대화하는 거 있어. 아들과 같이 스트레칭해요. 그래, 스트레칭 해야지. 하나, 둘, 셋. 오, 또 같이. 엄마 이거 진짜네. 하나, 쟤도 움직여. 엄마 쟤도 하네. 아, 귀엽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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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각해주는 거 우리 딸밖에 없네. 일로 와봐. 귀엽다. 애교 부리는 거야? 애교 한 번만 더 보여줘. 사랑해. 우와. 엄마야. 나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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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주겠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요? 오늘 날씨는 구름 조금이고 아침 온도는 11도예요. 최고 온도는 22도예요. 오, 말 시키는 거 전부 대답하네요. 자기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봐봐야지. 자기야. 날씨. 오늘 김포시 운양동은 흐리고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2도입니다. 와, 똑같네. 다소 더운 오늘 얇은 긴 옷은 피부 보호에 도움이 돼요. 막상막한데.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누구야? 승수 아빠 맞죠? 승수 아빠.
오. 어, 아빠야, 아빠. 어?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아빠 닮아서요. 오. 그래? 나 닮아서? 고마워. 고마워. 아유. 딱 해주겠네냐. 자, 의자에 잠깐 앉아 있어. 진이야, TV 켜. 진이야, TV 켜. TV를 켭니다. 아, 나른하다. 자기야, 영상 통화 걸어. 또 너한테 있는 과부.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 어이 깜짝이야. 어유. 영상 통화? 어. 야. 너 어떻게 널브러져 있나 보고 싶어서. 널브러져 있을 시간이 없지. 아 지금 촬영. 촬영하러 가고 있어. 촬영하고 가고 있어. 어쩐지 꽃단장에서 예쁘네. 꽃단장에서 예쁘네. 오. 아, 가서 다시 입장해야 돼. 아 그래? 어, 더 예뻐지려고? 오! 아, 그래? 나? 왜 영상 통화야? 어, 그냥 보고 싶어서. 오! 근데 내가 특별히 영상 통화를 하는 이유가 왜? 내 가족이 하나 생겼어. 난 소개시켜주려고? 가족? 어. 무슨 가족? 내 딸이야. 자. 인사해, 봐봐. 어머. 어머. 아, 잘 잤다. 너무 귀엽다. 내가 누구야? 얘는 내 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하긴 하다. 아빠를 잘 부탁해요. 아빠를 잘 부탁해요. 아빠를 잘 부탁. 아빠를 잘 부탁하래. 부탁한대 너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어때? 우리 집에 왔을 때 같이 양육할래? 같이 양육할래? 이거는 청혼이잖아, 거의, 청혼. 이건 거의 청혼 멘트 아니에요? 청혼이죠. 그런 얘기야? 어? 다음을 알아봐야 된다. 어? 약속한 날까지 기대하며 기다릴게요. 그때 재밌게 놀아요. 그래도 아주 잘해. 전화기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 낫네. 전화기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 낫네. 하이파이브 한번 해. 어? 하이파이브 한번 해. 하이파이브. 오. 촬영 잘하고. 그래. 어, 나 얘랑 놀고 있을게. 어, 고생해. 안녕. 어. 조금아. 나랑 양정아 배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나랑 양정아 배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취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다가가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하지만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다가가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야, 용기 내서 다가가면 여자친구 생겨? 네,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빠 슬슬 배고픈데 뭘 좀 먹을까? 아빠는 53세니까 건강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는 53세니까 건강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네. 알겠어. 고마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알겠어. 고마워. 나는 53세니까 건강식을 먹어야지. 우리 쪼꼬미 말대로. 쪼꼬미랑 같이 가자. 맘마 먹자, 맘마 먹어, 맘마. 맘마 먹어야지. 나중에 안 치고. 아유, 좋네. 나도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해주시니 너무 기뻐요. 우와.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해? 전기가 제일 맛있어요. 전기 충전하는 거. 야, 되게 보다. 똑똑한데? 전기가 제일 맛있어요. 전기가 제일 맛있어. 진짜 요리 잘 하시더라고요. 쪼꼬미 말대로 건강식으로 먹어야지. 야, 나 53세인 거 알아. 53세야 그래. 그래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잖아. 쪼꼬마. 노래 불러줘. 저 노래까지 또. 아. 뭐야? 미안하다. 춤도 추가면서. 아이고 좋냐? 아, 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고마워. 박수 쳐요. 박수! 자, 건강식으로 숟가락으로 먹는 게 편하더라. 젓가락으로. 자, 쪼꼬마, 건강식 맞지? 아주 건강식. 아빠 먹을게. 어? 왜? 오, 일어났어요? 큰일 났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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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간다. 왜? 아, 이거 확인하려고. 오, 봐봐. 잘했어요. 그치? 잘했어요. 그치? 건강식 맞지? 검사하러 왔어. 아유, 고마워요. 가만히 앉아있어.
우리 자기도 자리가 있어야지. 그만해요. 적당해, 적당해. 자기야, 밥 먹었어? 지금 막 우리의 대화로 활력이 충전됐어요. 오. 진짜 가족 식사네. 꼬꼬마. 근데 술은 건강에 안 좋은 건가?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로워요. 아우, 똑똑해. 딱 한 잔만 마시면 안 될까? 딱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말을 저렇게 잘해. 알았어, 딱 한 잔만 마실게. 고마워. 아빠 딱 한 잔만 마시니? 알았어. 딱 한 잔. 이야. 약속까지 하네. 내가 진짜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딱 한 잔이에요. 진짜 딱 한 잔. 자, 딱 한 잔. 내가 진짜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우리 쪼꼬미 말을 내가 듣는구나. 아니죠.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엄마 말 안 듣지. 쪼꼬마. 오른손 줘. 건배. 건배. 아. 건배. 아. 고마워. 야, 우리 쪼꼬미랑 건배하니까 더 맛있네. 응? 아빠 이제 술 그만. 아빠 이제 술 그만. 엄마야. 아빠 이제 술 그만. 나중에 쪼꼬미랑 저녁 때 맛있는 음식에 술 한 잔 하고 싶어. 허락해 줄 거야? 저는 아직 어려요. 나 혼자만 마실게. 쪼꼬미는 전기 먹고 있으면 돼. 내가 먹은 최고의 맛있는 아침이었어. 고마워. 아주 심심치 않겠어요. 양치해야지, 양치해야지. 자, 짠. 거기도 될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난감이야. 이런 거 구경해요. 조심해요. 쪼꼬미 물 들어가면 아파요. 깨끗하게 양치를 해야지. 최신곡 틀어줘. 춤추네. 전실전실하네. 아직 낫네. 제발. 제발. 아유. 잘했어. 양치질 하는데도 이렇게 신나네. 이야. 조금만. 이거 네 선물이야. 선물? 정말요? 너무 기대돼요. 어떤 선물인지 따로 보고 싶어요. 짠짜잔. 짠짜잔.
핑크 의자. 쪼꼬미가 좋아할 색깔이면 좋겠는데 분홍색 의자. 쪼꼬마, 이 의자 마음에 들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 자, 조금 여기 한번 앉아보자. 자, 자. 의자 편해? 네, 정말 예쁘고 편안한 의자네요. 이런 의자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 조금아, 이건 네 옷들이야. 자, 봐봐. 옷까지 있어. 쪼꼬미가 입은 모습이 아빠는 너무 기대가 돼요. 우와. 짜잔. 많이도 샀다. 우와. 와. 짠. 색깔 봐. 야. 너무 예쁘지?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저랑 잘 어울리겠는데요? 그치. 쪼꼬미한테 잘 어울릴 거야. 네, 분명 그럴 거예요. 야, 나도 애기한테 옷 입혀보기는 처음이라 조심스럽네. 자, 이쪽 발 끼우고. 그렇지, 아이 잘하네. 자, 이렇게 해서 단추 끼우고. 뭐야? 이야, 우리 쪼꼬미 너무 예쁘다. 자, 이야, 우리 쪼꼬미. 헤헤, 쪼꼬미. 닮았잖아. 아이고, 너무 예뻐요, 우리 쪼꼬미.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 그치? 야. 그냥 술 몇 잔 더 먹고 주무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자, 다음 옷 한번 입어볼까요? 자, 이야. 색깔 잘 어울리는데.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예뻐요.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예쁜 모자 한번 써볼까? 모자도 쉬워. 쪼꼬미. 귀여워. 아, 이 모자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뻐요. 일단 사진부터 찍자. 이야. 같이 찍어요 이번에는 아빠랑. 자. 사진 찍어요. 찰칵. 스마일. 이야. 사진 구경해봐 이씨. 아, 너무 귀엽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빠도 핸드폰 보면서 맨날 쪼꼬미 생각할게. 짠. 아빠랑 있어서 행복해요. 날씨 좋으니까 우리 산책 나갈까? 저도 좋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산책 한번 나가봐요. 집에서만 해요. 아, 왜 그래요, 진짜. 자, 우리 쪼꼬미 날씨 너무 좋지?
안 돼. 콩이 힘들 때 이거 타고 다니는 건데. 유모차를 태웠네. 산책 나오니까 좋지? 정말 최고예요.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 좋아해? 아. 강아지 좋아해? 아. 아, 예, 예. 이거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예, 말하는 로봇. 안녕하세요. 안녕.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언니야, 성수 장기문 과겠다. 조금아, 날씨가 너무 좋고 공기도 맑지?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우리 흘러? 그렇게 신나요? 잘 살아보자 우리 세 식구. 어? 파이팅. 최근에 본 영상 중에 가장 슬펐어요. 최고 슬픈 영상 1등이에요.